다신 그 사람을 안 보던가 좀 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과할 생각을 아니, 아니요.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저 같아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렇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네. 사실. 네. 사실 그 저 경환 씨가 또 수롱 씨한테 무슨 굴욕을 당했다는 것 같아요. 수롱 씨하고 저하고 이제 방송 프로를 패션 프로를 하는데 네. 최근에 자켓 촬영을 했는데 자켓? 키가 너무 큰 거예요. 아, 사진이 있어요? 네, 사진이 있어요. 근데 사진 비슷하긴 하는데 키가? 허경환 씨 붕 떠 있는데요? 공중부양이 있어요. 허경환 씨 공중부양. 아, 이게 싱글로 이 판을 해놔서 못 봤는데 네, 이게 세밀히 관찰해보면 어깨는 그래도 좀 낮잖아요. 근데 여기 비슷하잖아요. 얼굴이 또 좀 약간 수롱 씨보다 수롱 씨가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작아요. 네. 아 근데 경환 형이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 MC 보면서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잘해주실 게 없어요. 최근에 1등하고 잘 나가더라고요. 문자 보냈다면서요. 예. 네. 뭐라고 보냈어요? 그냥 러닝머신 뛰고 있는데 그 뮤직뱅크에서 1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잡아야 되겠다. 아 이 친구는 잡아야 되겠다. 캡처를 해가지고 수롱아 축하해. 아, 연락처를 한 3년 전에 받았는데 처음으로 먼저 연락 온 1등하니까 3년 만에 경환이 형 연락 받으려고 1등이 목표인 사람들이 목표처럼 살아남는 아니 근데 수롱 씨가 그 팬 여러분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이돌계 김혜수 씨가 뭐예요? 뭐예요? 아니 왜 김혜수 씨하고 노출이 미소 누나는 또 제 별명 자주 부르시는데 네. 네. 옹순이라고. 옹순이. 옹순이요? 제가 맨날 수롱이를 옹순이라 그래요. 왜요?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왜 아이돌계 김혜수예요? 왜 아이돌계 김혜수 씨예요? 그러니까 김혜수 선배님께서 굉장히 글래머시니까 그 이렇게 볼륨. 댓글에. 아이돌계의 김혜수가 나타났다. 아~ 또 댓글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A컵도 B컵도 C컵도 아닌 월드컵이에요. 남자가 그런 얘기 듣지 않아. 남자분에게 그런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아니 우리 동욱 씨는 또 별명이 뭐 좀 있어요? 별명이? 별명이요? 네. 글쎄 범균 씨랑 같이 군대 있을 때 백돼지였어, 백돼지. 왜요? 하얘서? 예, 하얗기도 하얀데 제가 군대 가서 16kg가 좀. 아 그래요? 진짜 돼지였어요 그때. 아 그럼 나중에 나가서 연기를 안 할 줄 알았어. 아니 항상 진짜 저 얘기 썼어요. 네. 진짜? 연기 안 할 거예요. 왜 항상 연기 이제 그만 두시는 걸로 알고 계시죠? 군대까지 체중이 아, 진짜 안 남기고 잘 먹고 항상 저희 관물 때 본인 거만 컵라면 항상 몇 개씩 갖다 놔요 참치랑. 그 후임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별명도 딴 거 있었어요? 아 후임들끼리 몰래? 그렇죠. 이건 공식적인 별명이고 동욱 씨가 모를 만한 김지석 씨가 네. 이제 이런 이제 동욱이 형도 진짜 처음 보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네. 저희 후임들 중에서 동욱이 형을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왜요? 결단을 한번 내겠다. 몸을 맞은 것도 나 별명 물어봤는데 무슨 결단을 내겠다고 지금 뭘봐요 아, 이거 그런 걸 왜 실명을 밝혀요? 아, 이런 거는 진짜로. 왜냐면. 김지석 씨, 그 실명 김보석 씨. 네, 김보석 씨. 그분이요? 네, 진짜 실명 씨. 진짜 이게 실명이죠, 김보석. 김보석 씨. 그때 당시 일명 김보석 씨가. 네. 사건인데, 진짜? 왜냐면, 항상 이렇게 후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역할이에요. 본인 군대장이니까. 아, 군대장이었구나. 네, 군대장이니까. 항상 뭐라 하는 게요. 저희는 이제 어리니까. 또, 아, 선임이고 어리니까 이해를 하고. 김지석 씨는 이동 씨와 또 동갑이에요. 계급은 낮은데 계급은 낮고 또 동갑인데 같은 연기자예요. 자꾸 이제 뭐 청소 이런 거 청소도 또 되게 깔끔하게 시켜야 항상 공기 좋아야 된다고. 아무래도 공기가 그렇게 좋은 곳인데 뭘 이렇게 더 공기 좋게 하는 거지. 거기 매일 청소시키니까 살 덧칠라고 입맛 좋아서 살 덧칠라고 25kg 찌우려고 지금 맨날 하니까 밤마다 되면 저희 후임들끼리 이제 또 모여요. 그러면 김지석 씨가 내가 오늘만큼은 이동 병장 가만 안 둔다고. 그러면 아 진짜 싸우겠다. 뭘 하나 봤더니 다음 날부터 소심하게 이제 복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개 속을 조금씩 빼는 거. 불편하게 자라고. 뭐 불편해지라고. 나중에 베개 껍데기에 잡혀. 아, 몰랐어요? 이 정도의 자는 너무 딱딱한 거. 김지석 씨가 되게 좋아했어요.
알았는데 아~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남의 베개 뺏어. 아니 베개 속을 왜 빼요 그거를?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니까. 아~ 어, 근데 그런데 조금씩. 네. 그러니까 저 그 뭐 예 탈옥 영화들 보면 예. 땅을 파가지고 주머니 넣었다가 네, 밖에 가서 버린 거 있어도 베개 속을 무시.